현충일을 맞아서 이 땅의 자유수호를 위해서 숨진 애국 선열을 기리는 추념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젊은 영웅들의 피와 땀이 맨 도내 주요 격전지엔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만 6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중동부 전선. 38선을 끼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진 이곳에는 이름도 남김없이 쓰러져간 무명 용사의 영혼이 머물고 있습니다. 조국이여, 동포여, 내 사랑하는 소녀여, 나는 그대들의 행복을 위해 간다. 희생의 꽃, 희망의 바람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비목문화제는 한국전쟁에서 사랑하는 전우를 먼저 보낸 노병의 눈물이 발길을 잡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제 전사한 우리 전우들이 아직도 많이 유해 발군도 못하고 그때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죠. 세계 분쟁 지역에서 모은 탄피로 만든 평화의 종은 화학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기에 그 6.25 때 28개국의 10만여 명의 병사들이 그 희생됐는데 그 영혼들을 위로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화천 평화의 종 울림에 40km가량 떨어진 한국 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 양구 도서산의 북소리가 화답합니다. 해병대 신화가 창조된 양구 도서산에는 조국을 위해 전문을 바친 호국 영령의 넋을 위로하는 문화제가 열려 전쟁의 아픔을 예술로 승화했습니다. 화천 평화의 댐에서 채워한 평화의 불이 도서산에서도 들불처럼 타오르듯 정전 60주년인 올해 도내 곳곳에서 다채로운 현충일 추모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